오늘은 청성 신성계곡 먹새길에 왔습니다. 먹새길은 안동시 기란면으로 이어지는 기란천을 따라 나 있습니다. 기암 단에 의해 지금 방호정이 지금 들고 있네요. 이 정자는 광해군 11년 9월에 방호 조준도가 지은 정자로 방호공이 44세 때 돌아가신 어머니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생모 안동군 씨의 묘가 바라다 보니 정자 세웠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는 방호정 소울밭 쉼터인데요. 이곳 수역을 경할 수 있는 증감대가 나왔는데요. 이곳에 지금 다리가 증감대를 끊겨가지고 그냥 신발 벗고 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방호정과 태재감 절벽은 약 1억 년 전 중생대 백악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암석이 잘게 부서져 생성된 태정물이 오랜 세월 동안 쌓여 지층의 변도, 연기 침하로 인해 현재 모습과 같은 단해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 녹색길은요, 독특한 지질과 풍경에 주황산 국립공원을 당당히 제치고 청송 제8경 중 제1경에 오를 만큼 경관이 빼어난 곳이 바로 신성계곡이라고 합니다. 이거 청송하면 사과죠? 예, 이제 보십시오. 엄청나죠, 사과가 되게 잘 됐습니다. 청송은 사과, 증검다리, 숲길, 농로, 갈대숲, 독특한 형상이 발려 지형을 보며 걷기에 주저할 틈이 없을 정도의 길입니다. 지금 절벽 사이에 지금 해악목이 있는데요. 해악목은 삭혜암 지대에서 자라는 대표적인 나무로 단단하기 때문에 도장이나 파도가 재료로 쓰였다고 합니다. 여기 이곳 길은요, 저기 증검다리를 자주 건너야 됩니다. 산길을 접어들었습니다. 산길로 가죠. 그런데 여기는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사람들과 물자가 오가던 아주 중요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저 길은 약간의 오르막길이 좀 있습니다. 가을 하늘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요. 신성계 한반도 지금 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예, 숲에 가려 잘 안 보인대요. 한반도 지금 안 보이고요. 벼랑끝이 아주 아찔하네요, 아찔해. 지금 저희들이 서 있는 곳에서는 한반도 지금 볼 수 없고요. 이 길 건너편 상금 바위에 올라야만이 볼 수가 있답니다. 멀리 보이는 것이요. 백설가 포토홀이라는데요. 파노라처럼 펼쳐져 붉은 단에 자암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멋진 정자에서는 또 막걸리 한잔은 기본이겠죠. 우선 금곡 강산이 있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금곡 강산은 약 50년 전에 개강하여서 동, 알련, 철 등을 채굴하던 강산으로 청송 강산이라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빼앗기치네. 맞아, 사과는 원없이 보고 안 해요. 이거 막히게 좋네. 이 길은 이제 청송 유네스코 세계 지질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증검다리는 굉장히 돌무늬가 아주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곳은 강과 강을 증검다리 한 다섯 번 정도는 건너야 다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뭐가 쭉 늘어져 있어? 식넝쿨이구나. 뭐 벌레도 있고. 아무나 먹으면 큰일 나요. 특히 가을산에서.
정말 철분 함량이 많이 왔고요. 아, 이거 유독 그 붓게 보인다고 하네요, 이게. 아, 이거 털을 잘라버렸어요. 다리 버리고 있어, 깜짝 놀랐어요. 높이 한 60m 되고요. 길이가 300m로. 청성 다른 지에서 찾아보기 힘들고요. 철분 함량이 유독 많아 붉게 보인다고 합니다. 어우, 호박을 많이 수확해 놓으셨습니다. 아, 마. 예, 마 한 잠 다내라는데요. 잠은 붉은 바위라는 뜻이고요. 적벽이라고 불립니다. 깎아지른 절벽이 경풍처럼 펼쳐져 있어 신성계곡의 대표적인 절경 중에 하나입니다. 지설교 끝에 있는 반딧불 농장에 도착해 있습니다. 신성계곡 녹색길 질타 한방도로는요, 신성계곡은 청성이 알려진 비경인 주황산과 주산지를 제치고 청성 8경 중 제1경이 오를 만큼 굉장히 뛰어난 곳이랍니다. 계곡이 주는 아름다운 풍경과 맑은 물길이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힐링로드로서 자연 경관을 즐기는 동시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건강한 길이랍니다. 예, 여러분들 함께 꼭 걸어보시게요. 지금 멀리 신성과 백미의 백석탄 포토홀이 모여있는 구간이 지금 하얗게 독특한 자태를 좀 뽐내고 있습니다. 포토홀이란 오랜 서울 물과 모래가 성겹치면서 바위에 만들어낸 구멍을 말한다고 합니다. 고아리에도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백석탄을 품고 있는 고아리 마을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의 고흥척 장군 청성과 안동 경계를 이루는 가래차에서 벌어진 대군과 전투에서 대패하고 쫓기다가 이 마을에 이르러 하룻밤을 보내셨답니다. 새벽에 눈을 뜨니 물안개의 촉촉함 속에 백석탄의 비경이 모습을 드러내자 장군은 자신이 죽어서 천상에 왔다는 착각에 빠졌으나 곧 꿈이 아닌 것을 알아차린 뒤 바위도 곱고 마음도 고아지는 곳이라 하여 이곳이 고아리로 불렸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똑동산인데요. 돌돼지 산이랍니다. 아, 이쪽에서 보니까 돌 돼지 머리처럼 생겼어.